6.25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막 들리고요. 계속해서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계속해서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그랬더니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그래서 a laughter exercise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are they doing? 그렇죠. What are they doing?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뭐 하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People meet every day in a laughter club for 15 to 20 minutes. In the laugh club for 15 to 20 minutes.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케이. Laugh의 뜻이 웃다니까 여기는 누가라는 질문이 원래 있어야 되겠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겨질까? We? Okay. People. 누가다? People. People이 meet 한다. 그리고 누가다? People이 laugh 한다. 사람들이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People meet, people laugh. 두 개를 end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태현이 여기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엔드 앞에 엔드부터 시작해서 다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How long? How long? 누가 다 만든 방법이 people laugh는 사람들이 웃다고 누가 다 만든 방법이 뭐다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long do people laugh? 그렇지. How long do people laugh?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웃습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How long do people laugh? How long do people laugh?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Very good. feel을 이상하게 썼어 계속해서. 아이 또 강아지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것이 그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웃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y do they laugh? 그렇죠. Why do they laugh? 그리고 it이 뭐 대신 왔죠? Because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뭐 대신 왔어요? 웃는다? 웃는 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웃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웃는 건 laughter. 뭐라고요? Laughter. Laughing, 그렇죠. 얘가 가진 두 가지 뜻, 웃는 중인 웃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됐습니까? 오케이. 네, 계속해서.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뜻은 우리가 빠르게 숨 쉰다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빠르게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누가? 다. 우리가? 숨 쉰다. 세 가지 방법.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 그래서 how do we breathe? 됐습니까? 뭐 how do you breathe 해도 되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숨쉽니까? How do we breathe? 우리가 어떻게 숨쉽니까? How do we breath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Health도 이제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This는 뭐 대신 왔죠? This 이거? 엄청 긴 거 대신 왔어. 우리가 빠르게 숨 쉬는 것과
우리가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 운동하는 것 대신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숨을 쉬고 얼굴, 어깨, 가슴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웃음이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곱,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위해 좋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해 좋을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can this be good? 그렇죠. What can this be good? 하고 얘도 해줘야죠. 그것까지. 내가 이것만 궁금하다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Our health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다? What can this be good for? 그렇죠. What can this be good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오케이. 아타. 대단합니다.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자, 그래서 크게 많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틀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틀린 문장 끝. 한번 쓰고요. 문장도 한번만 뜻 한번 쓰기, 문장 한번 쓰기. 마이너스 4대 있는 것들이 어디였는지 알죠?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